맞아요. 소금이니까 그냥 소금을 이제 먹고는 이방금이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어서 긴 몽다리를 가지고 귀엽고 깜찍하게 이렇게 배치해놓고 할인량의 몽다리아입니다. 얘는 뭐 농장에 딱히 없는 걸로 알아요. 이쁘장하게 생겼죠? 심지어 제가 소금농장 사면서 가발이 없었던 애들이 너무 많았는데 소년팀인가? 말 그대로 근데 얘는 가발처럼 있어요. 가발처럼 모발이 동성이에요. 그리고 노커팅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커팅보다 노커팅이 좀 더 저렴해서 이렇게 해주신 걸까요? 아니면 원래 왔을 때부터 노커팅이라 알아서 세팅이라인 걸까요? 어쨌든 제가 우리 앵글리아를 가져왔으니까 이름도 헷갈리네. 맞나? 근데 머리가 조금 더 길죠? 많이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머리 핀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될 것 같지 약간 잘 안 가라앉거든요. 근데 머리가 내리면 되게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지 않나요? 머리만 잘 다듬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머리를 좀 잘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엉망이에요. 직결로다가 찍어주고 머리도 정리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는 신경 쓰지 않고 머리를 잘라보겠습니다. 왜냐면 카메라는 본 상태로 머리카락 좀 잘 안 잘리기 때문에 본 상태로 가면 좀나는 분이 자를 거라 잘 안 잘릴 수도 있어요. 화면에 잘 안 잡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짜라잔 짠짠 먼저 파란 머리 자르듯 앞머리를 나눕니다. 삼계창 모양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쭉 내린 다음 눈 위치 쪽에 눈썹 위치 쪽까지 조금 더 아래에서 잘라주면 이쁠 장막이 잘릴 것입니다. 이 정도가 좋겠죠? 잘 잘린다 일직선으로 뚝 쪽단발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음영물은 갖다 버려야겠죠? 쓰레기죠? 그리고 쓰레기는 모아서 버려야 되죠? 이렇게 머리를 내려주면 이쁠 장하게 머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우리 옆머리를 좀 내려줘야지 빈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많이 내려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좀 가라앉으면 여기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묶기도 하더라고요. 짧으니까 옆에가 양옆이 짧으면 묶어도 좀 귀엽지 않나. 헤어핀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앵글리아는 머리만 좀 내려주면 이쁘장하게 생긴 인형이 맞는 것 같고요. 옷도 이만 입혀주겠습니다. 나름 잘 잘리지 않았나요? 이쁘장합니다. 다른 귀엽죠? 저 뒤에 드럼은 좀 도시락 좀 무시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어림없이 등장하는 짱구빌런 인형 소미녀 인정 변치지도부터 있지. 접근 토끼 얘기 좀 보여드릴까? 귀엽지? 그래 인정하면 뭘 사면 좋을까요? 이렇게 신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나 옷이 어디 있을까요? 코트를 달라 입히는 조건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노란색 바디선이 그다음에 가로일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일단 셔츠부터 입혀볼까요? 20cm를 줘야 되니까 옷이 좀 커야 되겠죠? 이렇게 큰 작은 옷만 너 큰 셔츠부터 입어봐. 작은 옷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셔츠는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입어봐. 이 얼굴에 가발에 가발처럼 긴 머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셔츠가 흰색 셔츠 이분인데 남자용 셔츠인데 사실 이게 거의 남자 인형 셔츠인데 그런 게 있었는데 소민형이 남녀 어딨냐고. 그냥 얘도 머리긴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어거지 완전 억지죠. 손 억지로 흰겹도 조금씩 넣고 이런 올려서 짜라잔 짠짠 옷을 입혀줬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됐어. 옷을 입히니까 다시 빗어줘야 돼. 이 머리 빗겨주는 게 제일 힘들다. 약간 따주거나 빗어주거나 좀 묶어주거나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이건 조금 지저분하네요. 네, 앵글리아가 놀라는 건 없지만 좀 그래도 저렴한 금액은 아닐 텐데 이렇게 머리가 산발이니까 좀 못생겨 보이잖아. 이런 가디건도 한번 입어보겠니? 우리 망가지지 않게 자라렴. 너의 뭐 생명은 머리빨이야. 소민이는 요즘은 평범한 머리카락 가진 아이가 많이 없다고. 이
노란 가지건이 그나마 얘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혀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역시 잘 어울립니다. 셔츠만 입어도 잘 어울리지만 뭔가 로펌? 이렇게 소설 비주얼 소설? 나 비주얼 로빈? 게이 소설? 소설로 된 만화? 말이 지금 헷갈리게 나오는데 아무튼 거기 유자 주인공처럼 생겼어요. 마법사의 신부 막 이런. 제가 그런 걸 안 보는데 그냥 이름이 되게 유명하니까 이게 알거든요. 근데 거기 주인공들이 입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만 알아요. 그 느낌으로 잘 어울리네요. 이게 느낌만 알지 사실 본 적이 없어. 재미없어요. 제 기준이니까 특별한데요. 저는 원래부터 그런 거 잘 안 좋아합니다. 애기 때는 고등학교 때 학교 중학교 때는까지 중딩까지는 웹툰을 봤는데 이게 이어지고 반복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개인 취향 존중 바랍니다. 근데 가디건이 조금 이렇게 당겨줘서 잘 맞춰서 입혀줘야 될 것 같아요. 멀리 떨어졌으면 별로 안 예쁘다. 귀여워. 깜찍해. 바지도 입혀줘야겠죠? 바지. 치마만 입을 수 없으니까. 작은 언니는 바지를 찾아 입혀주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네.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자꾸 머리가 어지러워지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큰 바지. 자산 통이 넣단당. 이걸 입혀주면은 딱 완성이 될 것 같아. 발은 파란, 분홍, 아니 파랑파랑. 뾰짝뾰짝해요. 근데 이름이 앵글리아가 정확하게 맞나? 사실 이게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 인형들이 있어갖고 제가 헷갈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판매자분이 이름을 앵글리아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출생증이 있다가 되는데 출생증은 들어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커팅은 안 돼있다 해서 제가 아무리 잘라줬어요. 따로 엉디까지 바지를 끝까지 잘 어울리고 아무리 소민형이 하지만 너무 과한 노출은 좋지 않던다. 배꼽까지 다고요. 바지를 끌어올려서 발음 조심. 이상한 발음하면 안 돼. 19분 방송이 돼버려. 그럼 안 돼. 애들도 볼 수 있을 텐데. 그쵸? 빰빰빰. 나름 완성을 했는데 뭔가 부족해. 옷이 조금 껴. 몸이 더 뚱뚱하거나 앵글리어야 살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출생증 안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거 꼬리라 그랬거든요 얘는. 조금 약간 머리카락 같은 꼬리인 것 같은데. 뺨. 이게 엉덩이에 붙으려나? 뺨. 안 붙는데? 꼬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가 꼬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카메라 밖에서 한번 입혀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골반에 있던데 이건 자석은? 그쵸? 저거 번거롭게 판매자님한테 물어봐서 죄송하긴 한데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어떻게 붙이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석도 안 들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출생증도 있다 그랬는데 출생증은 들어있지도 않네요. 약간 아쉽긴 한데 나름 그래도 귀엽고 꼼짝한 우리 앵글리아 입습니다. 가방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방 머리핀도 해주고 해줄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머리가 너무 산발이라 막 안 들긴 하는데 머리를 남지워줘야 아니랑 인형도 소품들 가방 이런 거 좀 해주고 싶어요.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치마 가방 이거 원래 이게 세트라 우리 가디건에 같이 해주는 인형 가방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도 해주고 사선으로 해줬고 귀염뽀짝한 우진호의 가방을 뽀짝뽀짝하게 했습니다. 뽀짝뽀짝해. 머리핀도 좀 꽂아줘야 귀여울 것 같아서 귀찮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안 가져올라 했더니 안 되겠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걸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이대로 가보시고 귀엽긴 한데. 아이고, 가져옵시다. 꼬리에 자석 잡기 실패했다. 젠장. 따로 모아놨습니다. 꼬리는. 이렇게 앉히는 사람들이 같이. 눈썹을 고정을 해줬거든요.
부분이 아주 잔인하죠. 얼굴을 도려내버렸다. 그러면 여드킹부터 안 쓰는 거부터 차근차근. 하트 큰 거? 얘도 괜찮지 않을까요? 머리카락이 많아가지고. 풍성한 애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핀. 원래 머리카락 여태까지 없는 선명들이 좀 많았어. 솔직히 나 너무 안 어울려서 아 별론데 이랬는데 은근이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서 해줄 것 같거든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어, 만족해, 만족해. 훨씬 귀여워졌죠? 귀염둥이. 이거 앞머리 좀 들자는 걸 잘라줄게. 너무 엉성하게 좀 안 잘린 부분은 머리카락 다듬어주고. 제가 가발 코스프레 가발 같은 거 많이 손질해봤어가지고 그래도 신용이 좀 있습니다. 잘랐는데.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한번 먹고 자라고 좀씨 아니에요. 제 아무리 제가 자르거든요. 귀여워. 귀여워. 박스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박스를 아예 위에 올려버려. 박스를 치우려다가 아예 위에 올려버려. 선글라스 할래? 너무 작아서 안 맞니? 힙해 힙해. 좀 귀도 있어. 우리 영근이는 귀도 없는데. 불쌍한 영근이는 귀도 없는데 넌 귀가 있구나. 심지어 잘 어울려. 인형 너 가질래? 선글라스? 약간 힙합니다. 잘 어울리는데? 근데 좀 애매한 위치야. 머리핀이 있어가지고 얘는 안 하는 걸로. 좀 잘 어울리긴 하는데 머리핀 때문에 위치가 애매하네. 약간 현아님 닮은 것 같은 그런 막말인가요? 죄송 현아님 팬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현아님 팬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고등학교 때 덕질 많이 했죠. 호민이 좋아. 그럼 머리핀에 이 간호사 머리핀도 해줄까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머리를 좀 묶어주는 게 귀여운 것 같아서 있는 거를 있는 데다 끌어다가 해보겠습니다. 머리핀까지 해서 있는 거를 있는 데다 끌어다가 단호인들 얘기만 보여줘. 우리 앵글리에는 다른 성인 형에 비해서 방송 시간 너무 많이 잡았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만큼 이쁘다는 소리지. 그만큼 귀엽다는 소리 했지. 그렇겠죠? 나름 귀엽다. 나름 만족스럽다. 머리를 묶어줬어요. 나반 귀엽죠? 반대쪽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죠? 반대쪽은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파란색 반응사 머리핀. 알아봐. 이 반짝임. 글리터도 있어요. 좋아. 나름 귀엽다. 한쪽만 하니까 좀 이상한 거지. 반대쪽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반대쪽도 어느 정도 해줄게. 편집, 노편집이라 조금 보시는데 답답할 수도 있는데. 빨리 감기도 또 제가 모음집에서 요약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풀영상으로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요약으로 보는 분도 계실 건데. 나는 이것도 이런 거 있고 풍경성도 없겠죠? 어쨌든 가운데로 잡고 와서 풍경성법 잘 됐어. 보는 거 느낌보다 됐어요. 자, 짜란 잘 됐고요. 약간 짝짝이네. 귀 쪽까지 올려봅시다. 머리카락 여기까지 쭉 올려봐요. 빨리 다시 해줘야 풀렸네. 야 한숨 한숨 푹푹 이런 다시 약간 이번엔 잘 맞춰서 해봅시다. 파랑이는 두 번째 해둔 거라 분홍색도 더 수월하게 잘 됐고 분홍이는 처음 했던 거라 좀 풀렸는데 숱이 안 나서 잘 해봅시다. 숱이 안 나게 이게 괜찮겠죠? 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예쁘지 않아, 예쁘지 않아. 약간 짝짝인데 내리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앞머리도 지금 난장판인데 고정해줄 것도 또 써보시. 이번에는 요걸로 해볼까요? 흰색? 마지막은? 마지막은 흰색으로 귀엽게 애기머리 꿈쩍으로 남겨볼까요? 앞머리 고정하듯이. 갑자기 노래 부르고 싶어서 부르면서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내 속은 노래를 아무리 들려줄 수 없어. 앞머리 하니까 좀 이상하고
애기는 저 애교물을 마무리를 좀 해주는 거고 합니다. 앞머리에도 조금 이상하네. 요즘 애기는 짜잔. 아, 네. 미친년 머리 끄는 게 끄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런데. 우리 앵글리아가 너무 귀여워졌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어렵다. 애교모드까지 완성했는데 위가 조금 웃기죠? 이 고정이 안 돼서 앞머리가 나름 귀엽긴 한데 위에는 괜히 했나 싶네요. 이거 뺄까요? 아, 근데 나름 귀엽잖아요. 애교모드 여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귀염둥이 앵글리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재는 제가 꼬리 붙인다고 너무 내려갖고 지금 부담스럽게 엉지방한테 다 보이거든요? 엉지방도 보이지 않게 다시 옷 입혀서 끝까지 올려주고 우리 앵글리아까지 3인형 완성을 앞머리 빗어주고 했습니다. 짜라자란 짠 짜라자라자잔 커다란 변화에 우리 앵글리아를 봐주세요. 완성된 아이 자꾸 쓰러져 정사가 져가지고 완성된 앵글리아를 보고 다들 힐링하세요. 방유 짜라자란 짠짠짠 귀엽죠? 귀엽다고 말해. 귀여워. 완성.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안녕. 아, 그리고 롱금이 머리 핀도 해줍시다. 이왕. 바로 킹금. 우리 롱금이 끄는 분은 얘기해줄까요? 끄는 일반 분이 여기에다가 오늘 머리가 이렇게 양갈래라 머리에다 해줍시다. 머리 아이고 머리가 너무 두툼한데요? 그러면 여기에다 해줄까요? 근데 기본핀밖에 없어서 별로 귀엽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연금이 외모가 사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앵글리아처럼 머리핀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귀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머리카락 숱이 많지가 않네요? 잘모인들아 이러더라. 뭐든 나름대로 귀엽죠? 이거는 분홍도 잘 어울린다. 토끼토끼엥 일단 완성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